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남섬은요, 제가 코로나 얘기도 이제 너무 지겨우려고 하는데, 일단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은 여전히 레벨 2고요. 오클랜드는 오늘 자정 밤 12시부터 그 레벨 3로 넘어가거든요. 그 레벨 3와 4 차이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도 집에 있어야 되고, 뭐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거의 필수 근로자들만 밖에서 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일을 못하지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KFC나 맥도날드 아니면 테이크어웨이 커피를 밖에서 이제 마실 수는 있어요. 대신 그 안에서는 못 먹고, 이제 가지고 가는 것만 이제 가능하죠. 근데 그게 어때요? 그죠? 가장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맛있는 커피 사 먹다가 밖에 못 나가서 그 커피를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좀 은근히 되게 큰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원래는 2007년도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뉴질랜드에 대한, 나라에 대한 조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누구나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보고, 그때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친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 혼자만 가는 거라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고 그거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알았던 거는 그게 전부가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알게 된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공기도 되게 좋고, 학원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죠. 애들이 학교 끝나면 뭐 숙제도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다들 이제 뛰어놀기 바쁘고, 그래서 되게 아이들한테는 천국 같은 나라인 반면, 그래서 그런가?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안 시키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상당히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보통 17 정도면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끝 마치고, 어떤 아이들은 좀 일찍 끝 마칠 수 있는 그거를 선택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 16살인데도 벌써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등학교를 끊는 게 아니라 중도 이제 끊 이제 좀 중도에 좀 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같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영국 출신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런던 출신이에요.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런던에서 영국 가는 거 얼마나 걸리냐고. 근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영국하고 런던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게 다른 나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좀 상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쉬운 산수도 좀 많이 어려워하고, 좀 그런 거를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게 된 거는, 물론 저도 이제 외국인, 이방인이지만 와봤더니, 저는 동양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영국 사람도 많고, 뭐 유럽 사람도 많고, 뭐 아시아는 당연히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그 아일랜더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통화에서 온 사람들, 뭐 사모안 사람들, 뭐 피지안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변 뉴질랜드 주변에 섬나라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를 와서 알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와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녀요, 밖에를. 그래서 처음에는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마오리 사람들, 물론 그 백인 사람들도 신발 없이 그냥 다녀요. 근데 이게
신발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이 있는데도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혹 이제 아이들 중에는 나좀 집안이 어려워서 신발을 부모가 사줄 수가 없어서 신발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는 해요. 그래서 다음에 뉴질랜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나중에 왔을 때 이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 저게 원래 이 나라 문화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뉴질랜드는 복지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병에 그게 다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로를 들면, 물론 저는 아직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어제 제가 발이 아파서 그 동네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 가가지고 의사랑 얘기를 하고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피 검사를 안 했으면 18불인가를 기본적으로 내는 기본료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저는 피 검사를 했기 때문에 24불 50센트를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하고 같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암이 걸렸다던가, 정말 심각하게 뭐 어디가 아파서 뭐 CT를 찍어야 된다던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이러는 경우에는 그이 나라에는 공립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국립병원이 있고, 사립병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제가 동네 사는 아저씨 중에 이제 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치료비가 들었냐 물었더니, 근데 다행히 그 아저씨는 그 개인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 아프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어느 병원에 가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만약에 의료보험, 개인 의료보험을 들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수준이 아니다 하면 국립병원에 예약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차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적절하게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간혹은 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저씨처럼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는 자기가 아프면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청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개인 보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유를 봤더니 정말로 돈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이 어려워서. 근데 처음에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진짜 뉴질랜드 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만 하더라도 하루 여기는 이제 주급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월급이 아니라. 그럼 그 돈을 뭐 집세 내고 뭐 전기세는 한 달에 한번 내지만 그런 거 내면은 뭐 저금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저금 못 하고 주급이 들어오면 그 주급을 일주일 안에 그냥 싹다 써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저축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투자는 고사하고 그 은행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가끔 뭐 작은 거 하나 사러 왔을 때도 그 카드 긁는 게 이제 리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민망하고 나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복지는 좋지만 대신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점. 기다려야 돼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본인이 이제 개인 보험을 들수 있으면 언제든 치료를 받지만 대신 개인 병원, 그러니까 사기업 병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아닌 병원에 가면 되게 상당히 비싸다는 거. 그리고 그 저금을 할수 없을 정도의 빈곤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구하면 되는데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돈이 국가에서 나오니까 쉽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저계층,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소비하는 걸 보면 대부분 술 되게 많이 마시고요. 담배도 엄청 피고. 근데 이 나라가 담배가 되게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저금할 돈은 없는데 술, 담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런 이 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주째 그 서브시디, 그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저축량이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또 아이도 또 되게 많이 낳아요. 그 저소득층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도와줘요. 음식도 다 사다 주고, 돈도 주고, 뭐 렌트비도 깎아주거나 뭐안 받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저소득층이 정말 많다는 거? 그거 듣고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이 아니죠. 매번 뭐몇년 살면서도, 아, 그런 사람은 되게 많구나. 근데 솔직히, 물론 저야 뭐 외국인이지만, 아직 영주권도 없지만은, 저는 되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을 좀 많이 해서, 뭐 저축량도 늘리고 싶고, 더 잘, 나중에도 아끼고 이러면은 더잘 준비도 할수 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전혀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계속 나는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사람들도 계속 도와주니까 그게 좀 어쩔 때는 좀 화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낙농업 국가잖아요. 세계 1위 낙농업 국가임에도 우유와 치즈가 상당히 비쌉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슈퍼에서 사올 때 이제 가격을 공개를 할 텐데, 이렇게 젖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치즈도 비싸고 우유가 비싼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면서 알게 된 뉴질랜드의 진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브이로그라고 해놓고서는 너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너무 안 보여주고 자꾸 이런 얘기만 했죠. 다음엔 좀제 생활을 보여주는 좀 그걸 좀 다시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